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일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낮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등산하시는 분들은 특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진도 해역은 오늘도 맑겠고 바람도 잠잠하겠는데요. 파도는 내일 오전까지 0.5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면서 물결이 0.5에서 1m로 일겠고요.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옅은 안개나 연무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방무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을 나타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릉이 21도 등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지만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를 보겠습니다.